네, 올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해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은 2주 안에 지원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하는 항목도 있어서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아동건강 체험 활동비를 오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2013년 11월생부터 2015년 12월생까지 아동들입니다. 아동건강 체험 활동비는 지난 10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매달 5만 원씩 최대 15만 원을 탐나는 전 충전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스포츠 센터와 체육 관련 학원, 영화관이나 서점 등 78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탐나는 전 카드가 있는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카드가 없는 경우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다음 달로 2월 되지만 내년 3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올해 내에 지급을 받으시려면 회계 처리상 이번 주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아니지만 연중 신청 가능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학생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는 1년에 한 차례 교육 급여가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기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의 경우 65만 4천 원입니다. 또 교육 급여와 달리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이나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수학 여행비 등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단 PC와 인터넷 통신비는 수급 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대상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